안녕하십니까. 청도 달콤한 농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배추밭에 와서 이제 배추를 이제 묶어 볼 건데요. 이제 서리도 계속 내리고 날씨도 이제 계속 추워져서 이제 배추를 이제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겉을 묶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논에 가서 이제 짚을 가져와 가지고 짚을 한쪽에 묶어서 이제 배추를 묶으려고 했는데 배추가 너무 커서 짚으로는 묶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노끈으로 이제 배추를 하나하나 묶으려고 하거든요. 배추 묶는 방법은 배추가 이렇게 있으면 밑에 겉잎으로 이제 안에 있는 배추를 보호하는 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겉에 잎이 그냥 이제 배추를 이제 감싸주기만 하면은 이제 보온이 되기 때문에 이제 대충 중간 정도쯤에 이제 묶어주시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겉테이프는 어차피 이제 김장하실 때 이제 다 뜯어내기 때문에 이제 그냥 보온재로만 사용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또 배추를 열심히 묶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정 부분 좀 넉넉하게 자르셔가지고 다시 요거를 3등분으로 나눠서 묶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3개로 나눠서 다시 배추를 묶어주시면 됩니다. 배추 묶으실 때는 겉잎을 이렇게 모아서 위에 3분의 2 지점에 이렇게 제가 이렇게 배추를 노끈으로 이제 하나하나 다 묶어 주었습니다. 배추 이렇게 묶는 시기는 서리가 내리기 전인 10월 말에서 11월 초에 묶어 주시면 되고, 이렇게 묶는 이유는 이 배추 속이 잘 차라고 하는 것도 있고, 이제 서리나 이제 온도가 너무 내려가서 배추가 얼지 말라는 뜻으로 이제 묶어 주는 수도 있습니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시고 항상 즐거운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